안녕하십니까. 부산은행 영도금융센터의 유영재 대리입니다. 영도하면 바다 아니겠습니까? 오늘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뭐 하세요 대리님? 밥 먹으러 가셔야죠.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오늘 어디 뭐 먹으러 가나요? 영도하면 바다 아니겠습니까? 오늘 바다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기 맞죠? 거기 맞아요? 맞아? 역시 아시네요. 얼른 가시죠. 가시죠. 대리님 오늘 해물탕 먹는 거 맞죠? 이 집은 이제 그 자갈치 시장에서 매일 신선한 재료들을 이제 공급해 오는데도 3만원, 4만원대 되게 저렴한 가격대에 맛볼 수가 있어요. 오늘 대짜 시켜도 되나요 그럼? 가능해요. 가능하죠. 가능하면 제가 사드릴게요. 대짜 주세요 이모님. 근데 뭐 밑반찬도 정말 많아요 이 가짓수가. 네 밑반찬도 밑반찬이지만 오늘의 메인은 뭐다? 해물탕. 해물탕이 가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싱싱하게 매일매일 네. 해오는 게 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직접 손질도 해주시는 거예요? 예. 그냥 저희가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.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여기서 가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 보통 문어 다리보다 더 큰 거 같아요. 큰 거 같아요. 그쵸? 손가락 세 개? 손가락 세 개요. 뭐 어떤 거 드릴까요? 전 문어다리. 문어다리? 네. 문어다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. 뜨거워서 식히고 있어요. 식혔다 드세요. 식혔다. 천천히. 탱글탱글하죠. 탱글탱글. 제가 가리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어요. 한 입에? 한 입에. 가능하거든요. 꽃게는 발라 먹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? 꽃게는 입안에 넣어서 입으로 바르는 거예요. 소리. 미숙했지만 괜찮았어요. 소라 한번 먹어보려고요. 소라가 진짜 크죠? 찔러가지고. 국물이 너무 많네요. 잠시만요. 컵들 국물이 너무 많아. 국물이 너무 많아. 딱 잡고. 진짜 크다. 드셔보실래요? 네. 어때요? 줄게요. 전체적으로 그 해산물들이 다 싱싱하긴 하죠. 저는 꽃게. 생각보다 다른 데서 시키면은 빨아 먹으면 약간 네. 즙만 나오는 그렇죠. 그런데 여기는 살도 같이 나오고 네. 되게 꽃게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꽃게가 괜찮았어. 또 아까 문어다리 되게 좋아하시던데. 아 문어다리는 말해 뭐해. 말해 뭐해. 저는 가리비랑 조개 정말 맛있었어요. 가리비랑 조개가 간이 잘 배어가지고 꼬들꼬들하고 야들야들하니 맛있더라고요. 드신 게 단호가 있는 국물 한번 드셔보시죠. 아 국물 진국인 것 같아요. 와 해장 소주각. 소주각. 못 참겠는데요. 여기가 또 낙지볶음이 그렇게 맛있거든요. 와 낙지볶음 제가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네. 한 시간 동안 먹었어요. 한 시간 동안 낙지 맞아요. 문어 이거,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진짜 이게 크네요. 대박. 봐봐. 와 문어볶음 문어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. 와 아, 제가 잘라도 되는데 굳이 또 해주시겠다는 또 자르는 맛으로 아, 또 먹어야죠. 네. 그럼 전 좀 크게 좀 해주세요. 아 크게?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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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셨으니까 정말 제 스타일인데요. 한 입에 드셔야 돼요. 이거 한 입에요? 네. 저 골로 가는 거 아니죠?
말도 못해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. 밥에 비벼가지고 양념 비벼가지고 낙지 하나 다 올려서 먹으면 끝! 한 공기 뚝딱 낙지 하나 올려가지고 계장님 항상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항상 맛있게 먹어서 살이 안 찌시는 건가요? 0칼로리 0칼로리 0칼로리? 저도 오늘 맛있게 먹어서 0칼로리 만들겠습니다. 이 빨판 부분이라 하죠.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. 이게 식감이 이 부분이 씹히는 식감이 하나하나의 빨판이 다 느껴져요. 톡톡톡톡 터진다. 씹는 그치? 재미가 있다고. 소스는 소스가 달짝지근한데 하면서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. 진짜 끝맛이 약간 맞죠? 매콤한 게 이것도 술안주네요. 회식 자리로 추천을 드립니까? 추천하면은 선배님이 사람 바로 봤죠. 어? 안녕하신 과장님. 김건우 차장님. 여기 한번 같이 오시죠. 비공개 밥상. 공개 완료. 잘 먹었습니다. 보양식 먹었으니까 이제 일 잘할 수 있겠죠? 올해 보양 완료. 완료. 완료.